안녕하세요. 밀키베이비 작가 김우영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밀키와 재미있게 즐겼던 아트놀이 세 가지를 소개해요. 저는 오키나와의 전통 공예인 산호 염색 체험을 밀키와 꼭 하고 싶었어요. 오키나와 현지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슈리 류쿠라는 염색 공방을 찾아갔어요. 설명도 차근차근 잘 해주셨지만 4살 밀키도 할 수 있는 쉬운 과정이라서 재미있게 아이용 티를 장식했어요. 이렇게 완성된 티를 밀키는 오키나와 여행 중간중간 입고 다니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죠. 이 염색 체험을 일본의 전통 목조 건축물에서 하게 되는데요. 1층은 숍과 카페이고 2층은 워크숍, 3층은 전시관이에요. 워크숍은 물론이고 분위기도 나무랄 데 없이 좋았어요. 오키나와에는 유리 공방이 참 많아요. 제가 찾은 곳은 물방울이라는 뜻의 시주쿠 공방입니다. 여길 선택한 이유는요. 현지인들의 평이 굉장히 좋았고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서예요. 이곳 주인분과 잠시 대화를 나눠봤는데 자녀분이 케이팝을 좋아하신다면서 구슬을 더 넣어주셨죠. 불을 사용하는 체험은 밀키가 너무 어려서 못하고 미리 만들어진 유리 구슬을 골라서 팔찌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했어요. 오키나와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해변에서의 놀이일 거예요. 그냥 모래놀이와 조개줍기로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아이는 이 순간을 금방 잊을 테죠. 그래서 액자로 고이고이 남기려고 합니다. 가져온 찰흙을 액자에 두르고 주워온 산호와 조개를 묻혀서 꾸며보는 것으로 완성돼요. 만들면서 해변에서 놀았던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원래 TV를 전혀 안 보여주지만 오키나와에서는 아침에 어린이 방송을 함께 봤어요. 교육적으로 좋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다음 편은 오키나와 추천 숙소에 대해서 다뤄볼게요.